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여파. 국민들이 나섰다. 스스로 거리로 나온 방역단부터 마스크 제작 공사와 임대료 인하까지 코로나19에 맞선 시민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근데 다들 같은 조끼를 입는다? 오늘 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럼 업체에서 모이신 거예요? 아니요, 순수 주민들이고 봉사활동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 방역단. 구청에서 약품과 기기를 지원받아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방역 중이라고. 제가 이 동네에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봉구의 한 전통시장. 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필수 코스라고. 소독품 드릴게요. 방역을 다니며 현장 신청을 받기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도 소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휴대용 방역기기를 이용해 곳곳을 소독합니다. 이렇게 와서 소독 좀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예,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요. 안심도 되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이제 꺼려 하시니까 지금 뭐 마스크하고 이렇게 소독해 주셨다면 아무래도 손님들도 안심이 되겠죠, 지금? 저희가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야 뭐 감개무량하죠. 그런데 방역을 마친 상점에 뭔가를 붙이는 봉사자. 자세히 보니까 클린존이라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소독했다는 증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심 체크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방문객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방역 후 이 스티커를 붙인다고. 시장 방역을 마친 뒤 향한 곳은 한 가정집?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역 독거 노인들이 모여있는 노인 보호시설인데요. 우리 집은 임종이 집이라서 대소변에 싸니까 균이 많아요. 걔네들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복도 위주로 좀 쭉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네.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만큼 더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방역단. 이렇게 하루에 20곳씩 생업도 뒤로 한 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원들. 뭐 크게 힘든 건 없고요. 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각자 솔선수범해서 다니는 거니까 한 2시간이고 1시간이고 틈틈이 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방문 방역을 모두 마친 주민 방역단. 오늘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줍시다. 화이팅! 방역! 화이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영업자들. 지금은 한 뭐 6시 이후로는 아예 뭐 사람 구경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있어봐야 돈 3-4만 원 살아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게세가 얼만데요? 시장 곳곳엔 문을 닫고 점포를 내놓은 곳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곳이 있었으니 시장은 무언가를 보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뉴스에서만 봤는데 여기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주인이 있는 거 몰랐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대자보? 자세히 보니 건물주가 2월과 3월 두 달치 임대료를 50% 할인해 준다는 내용. 대자보를 붙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이 밖에 써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건물주한테 연락 온 내용이에요. 건물주께서 우리 임대 점포 8명을 단체 쪽으로 초대해서 2월, 3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장사 안 되니까 50% 감면해서 송금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좋아서 난리 났었죠. 이 사연을 널리 알리고자 가게 앞에 글을 붙이게 됐다는데요. 같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곳은 모두 8곳. 진짜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요. 감사해가지고. 나 앞에서 누워있다가 집에서 문자를 받았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진짜 눈물이 다 날라가더라고요. 임대료 인하 소식을 듣고 모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저도 아직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사도 많이 안 되고 해서 다들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같은 장인으로서 돕고자 임대료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시장 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임대료 인하를 받게 됐다는 떡집 사장님. 건물주가 찾아오셔서 힘들지 않냐며 4월 달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떡을 포장하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드셨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임대료를 해 주신다는 게 저희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면. 하여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코로나로 해서 손님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장에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다들 어렵지만 서로 서로 도우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다른 시민 영웅이 있다는 이곳. 저 멀리 단체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서 방역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이때 제작진을 향해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아니, 이건 드론 아니에요? 올해는 드론 방역단이에요. 드론으로 방역 공사를 하는 드론 방역단. 이들이 사용하는 드론은 일반 드론과 달리 소독약 통과 분사구가 달려있는 특수 드론이라는데요. 농업용으로 방제에 쓰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용으로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집중 방역 중이라고.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던 공사단. 보다 쉽고 빠르게 방역할 수 있는 드론 방역을 시에 제의해 요청이 들어오는 곳마다 드론으로 소독해 준다는데요. 아, 이륙! 드디어 작업을 시작한 방역 드론. 10분 정도면 무려 3,000평 넓이의 소독이 가능하다고. 오늘 방역할 곳은 바로 안산천. 하천을 기준으로 6개 이상의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가 줄지어 있어 방역이 꼭 필요한 중요 구역이라고. 방역 드론은 특히 넓은 곳을 소독할 때 큰 장점이 있다는데요. 이게 하강풍이 폭이 적게는 4m, 넓게는 한 6m까지 퍼져요. 이 하강풍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위에서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밑에 와서 다시 퍼져서 흔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골고루 다 약이 들어가게 침투가 되는 거죠.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땀을 흘리는 사람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쫄쩍이긴 한데 드론 가는 만큼 사람이 걸어가니까요. 소독을 모두 마치고 내려오는 드론. 드론 방역단의 손길로 이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책로가 되었는데요. 다음 봉사를 위해 점검도 잊지 않는 드론 방역단. 언제까지 그럼 이 봉사가 계속할 예정이세요?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사상 초유의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게 된 요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곳.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요. 뭔가를 오리고 붙이고 그리기까지 쉼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 마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아동용 마스크. 이곳에선 아이들을 위해 필터 교체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든 제작 과정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매일 30여 명이 모여 하루에 7시간씩 마스크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한 30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300개나 만들어요? 네. 먼저 도안대로 천을 잘라준 뒤 이음새를 박음질해 주면 짜잔! 입체적인 마스크 겉면이 완성. 그 다음 천 두 장을 겹쳐 필터를 끼우고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이 두 천을 겹쳐 겉부분을 꿰매주기만 하면 면 필터 마스크 완성. 완성한 마스크는 필터를 동봉해 개별 포장합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마친 마스크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인근 어린이 시설 등으로 보낼 예정이라는데요. 관내 어린이집으로 이제 2,000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실 봉사단은 전문적으로 재봉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가정주부들. 이곳에 와서 처음 재봉틀을 잡아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미싱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하고 해서 미싱 바늘에 찔렸어요. 큰 부상까지 당했지만 아직도 열정이 넘치는 봉사자. 조금 다쳤어도 내가 하나라도 더 만들면은 아기들 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개를 만들어야 하는 고된 작업 속에서도 나보다 힘든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 계속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라지는 날까지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위기 속에 나타나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평범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입니다.